이두분 지금 넣어주셨는데, 관운이라, 좋게 말하면 관운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관제가 될 수도 있고, 나라의 문서를 자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안 좋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지, 자꾸 그게 먼저 들어오거든? 나라의 문서를 자꾸 받는다. 그러면 뭐 엄마예요? 아니면 그게 가능성 있는 분이 여기 아드님이야? 저겠죠? 우리 엄마? 네. 나라의 문서라고 하면, 문서적으로 뭔가 엄마가 법적으로라든가 혹시 그런 쪽으로 관련돼서 엄마 지금 뭐 문서 다루실 게 있어? 아니요, 지금 그런 건 없는데. 응. 근데 왜 저겠죠? 라고 얘기가 먼저 나와. 아니, 아들은 20살이니까, 그런 게뭐 있을, 학생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 친구가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라든가? 지금 대학생이라, 인천에 지금 혼자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문서운이 왜 들어오지, 우리 엄마? 문서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운이 두 기운 다 들어와서 내가 두개다 얘기를 한 거야. 안 좋게 표출했을 때는 관제처럼 비칠 수도 있고, 관제라면 뭐, 법적으로 뭔가 안 좋게 된다든가, 엄마가 신경 쓸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고, 좋게 말하면 좋은 문서로 엄마가 뭐 도장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합격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 그래서 지금 왜두 가지 다 들어오지? 라고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안 좋게 이런 쪽으로 갈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내가 역으로 물어본 거야.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잘못하다가는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최악으로 들어왔을 땐? 글쎄요, 그렇진 네. 않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럼 난 좋은 왜, 문서인가 보다, 문서가 왜 순간에 보이는지 그러면. 아, 모르겠다. 근데 그래요? 이게 자꾸, 어쨌든 그냥 뭐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이런 문서가 아니라, 나라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서인데, 그 도장이 좋은 문서가 될지, 나쁜 문서가 될지, 그게 나는, 반반이라는 거죠? 아리까리하다는 거야. 좋은 문서면 아주 좋은 거고, 그쵸. 나쁜 것도 또 아주 나쁜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지가 뭔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꿈을 꾸고 있다든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잘 살펴보셔야 돼. 아니면 그냥 지금은 무조건 학생으로 들어가자마자 뭐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학교만 다녀? 학교 다니고 지금은 아직 1학년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는 엄마, 그럼 군대 가는 건가 보다. 그런가? 영장 나오려나?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나라의 문서, 뭔가 이게 나 자꾸 보인다고 해서 희한하게, 아, 이게 좋으면 좋은 건데, 또 나쁘게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도대체 내가 공수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다. 나라의 문서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그러면 부동산 문서면 부동산 문서 이게 딱 보이거든? 그래요? 그럼 이사수가 있다든가 엄마 뭐 이동 가실 거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라의 문서가 보이는 거는 나라의 문서는 뭐가 있죠? 좋은 게? 좋은 쪽을 생각해야지. 얘 꿈이 뭐래? 꿈이 지금 특별하게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꿈이 아니고 지금 과도 대학 과도 지네 아빠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경영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전기 그쪽으로 그쪽 관련 학과를 간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뭘까? 재미없대.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 안 하고 아니니까. 싶대. 그래서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그냥 어느 정도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리진 못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기초라도 잡아놓고 군대를 가든 뭘 하든 이랬으면 좋겠잖아.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도망가듯이 갈 수도 있다. 재미없어서. 1학년 마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괴로웠는데. 그게 엄마 아빠한테서는 엄마 아빠 그 생각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좋게 비춰질 거고 얘는 기회다.
라고 하고 도망가듯이 갈 수도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해 보면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봐도 그쪽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뼛속까지 재미가 없어, 엄마. 뼛속까지. 근데 제가 뭐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게 제가 이혼하고 그 사람 애 아빠는 애 아빠대로 살고 이제 애 아빠가 아들을 키웠어요. 10살 때부터 거의 10년 정도 키웠는데, 그리고 저는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 그러면서 연락하기 시작해서 하는데, 뭐, 속에 있는 얘기는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치. 떨어져 있었으니까, 결정권은 아빠한테 아빠한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진짜 읽고선, 그래, 치즈는 너무 좋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아버지가 삽을 물려준다고 하니, 너가 그것만 배우고 따라가면 너는 노났는데 왜 그러니? 라고 생각을 할 내가 수도 보기엔 있어.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무대뽀인 성향을 갖고 있는 듯이도 보이고요. 그냥 내가 가는 틀이 다 맞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남한테 그걸 강요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 억압받고 자란 면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진짜 뭔가를 하고 싶거나 원했을 때에 그거를 100% 들어주지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 내가 느끼기엔 여기부터 하기 싫거든. 뼛속까지 하고 싶지가 않거든. 재미가 한 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멘붕 아닌 멘붕이 조금 온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 고구진 못 꺾어.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도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보겠다 하고 들어간 마인드로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가 진짜 못 버티고 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아버지가 나를 등져도 난 이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지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는 돼 있어. 그러려면 자기가 뭔가를 뭔가 찾아야 되잖아. 근데 둘이 띠가 같거든요. 잔나비 띠. 아빠는 68년 4월 16일생인데 잘해요, 아들한테. 엄마 없이 키워보다 보니까 아들이 원하는 근데 거다 들어주는 것 잘하고를 떠나서 그거를 상대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난 우리 아빠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잘하는 거에 약간 빙자된 억압도 있으실 거예요. 있겠죠, 있겠죠. 예. 왜? 우리 아버지 고집 세.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하던 대로, 하자는 대로 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 우리 아버지 마음은.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자란 아드님은 답답함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나쁘게 된건 아니야. 근데 그냥 그게 아쉬운 거야, 부모로서 보기에. 그냥 좋은 기회고, 너가 이렇게만 잘만 하면 직장도 구해주고, 야, 너 어린 나이에 좋은 직책에 있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돈잘 벌고 할 건데, 가업 물려받으면서 왜 그걸 못 따라주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버지일 거야.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뭐 일단 과를 선택해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이 아이가 내가 느끼기엔 답답증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차라리 군대를 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다르게 일찍 간다 해도 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너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느 정도 좀잘 잡아놓고 갔다가 오면 얼마든지 더 빨리 너가 치고 갈수 있는데 왜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게 저것도 아니게 그렇게 갔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차라리 그 답답증을 느낄 때 어차피 가야 될거 보내시고 거기에서 아이를 좀 다독이거나, 지도 거기 가면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돌아오면 우리 아이가 한 2, 3년 후에는 운이 좀 트여. 지가 마음이, 뭘 해도 좀 마음이 편하고 지금 뭘 해도 마음이 답답해. 그런 것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답답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 섬제인 바람에 작년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했단 말이야. 그게 2년 정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풀릴 일이 있다, 2, 3년 후에는.
그러면 아마 군대도 어느 정도 다 갔다 오고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간다 하면 빨리 보내고 우리 아이의 의견을 그때는 좀 믿고 들어줘라. 그러고 나면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이 쪽으로는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나쁘게 얘기할 건 없어. 근데 우리 엄마가 혼자 그냥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거 여기밖에 안 돼요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좀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는 식당을 하고, 저녁 장사만 하면서, 오전에는, 낮에는 이제 영업을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같이 두 가지를 해도.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엄마가 두 가지 다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금 막 의욕과 나는 어떻게든 열심히 빨리 돈을 벌어갖고 내가 힘든 거를 면해야 돼. 나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어라는 거 하는 취지에 두 가지 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운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무당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운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버리면 이도저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오래 움직이기만 하면 성사가 뭔가 되는 해는 맞아. 근데 그거를 반으로 쪼개서 하다 보니 우리 엄마가 버거운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생일달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괜찮아질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엄마가 무슨 영업을 뛰는지는 모르겠어. 그치만 나는 영업을 할 거면 아예 영업 쪽으로 뛰어들고, 그러고 싶은데 일단 가게가 뭐 쉽게 빠지지도 않고 나는 가게에 있는 건 엄마가 좀 쓰임 막힐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거를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빠질 때까지는 끌고 가야지 엄마가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하시고 빠지면 엄마 무조건 한쪽에 올인하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엄마 여기 당장 그냥 장사하지 마 라고 해도 안 빠져. 그럼 더안 빠져. 그러니까 운영할 대로 해 보다가 9월, 10월? 늦으면 11월 안에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운영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엄마 한 가지 일로 매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그때 이후, 그때쯤 되면 제 행복이 좀 나아지겠죠?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내년 3, 4월이 돼야 엄마가 좀 눈에 띄게 내가 그래도 한 가지만 했어도 됐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야. 내년 3, 4월. 제가 영업 일이 맞나요? 그래도 장사보다는 나. 제 성격상 남한테 뭐 이런 소리 잘 못해서. 아니, 엄마가 그냥 내가 자신감이 없는 것뿐이야. 또 말을 엄마가 한번 트면 또 그날은 잘해. 네, 맞아요. 근데 좀 이게 말이 안 트이는 날은 엄마가 버벅대. 무지개 못해서.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자신감의 차이야. 엄마 기분의 차이야.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 의욕도 있는 날이면 잘해. 근데 오늘 아침부터 뭔가 주눅들어. 근심 걱정이 많고, 막 걱정거리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잖아. 엄마 그날 장사 안 돼. 장사 안 되는 거더 이상 전 너무 지쳐갖고 가게 있으면 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려 돈이 그니까 우리 들어가고 엄마가 있으니까 항상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이게 속에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재미없고, 장사를 해도 재미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지금 현실에서 피할 수가 없다면 그냥 그걸 즐겨. 그러면 엄마가 좀더 나아질 거야. 그럼 뭔가 영업을 뛰더라도 한 건이라도 더 하고, 손님도 하나라도 더 먹을 거야. 엄마 운 올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상 걱정하는 고민은 따지고 보면 큰 고민은 아,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무 심란한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눈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쓸데없이 너무 걱정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엄마가 더잘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까 알겠습니다. 긴가민가한 그 문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 군대 얘기 같다.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네. 그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